여러분들 요소수 부족 사태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물류 현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도 요소수 물량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리터가 만 원에 유통되던 가격이 어제 일부 쇼핑몰에서는 10만 원까지 폭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격은 둘째치고 요소수 자체가 품귀라고 합니다. 대형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물류 파트너와 공동으로 요소수 공급사에 생활물류가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읍소하고 있다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까지 이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열흘 정도 뒤면 상품 진열대에 물건이 비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업체가 노력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W 출시 이래 9%대 급락하며 주가가 60만 원 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전작 부진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신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어제 신작 MMORPG 게임 리니지 W를 한국과 대만, 일본 등 12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사전 다운로드에서 국내 구글 플레이와 주요 8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NC소프트는 지난 8월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한 날에도 주가가 15%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2020년 이후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애플과의 퍼센티지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애플이 42%로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가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토롤라가 8%, TCL 5%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애플이 3%포인트, 삼성전자가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1분기 32%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점유율을 기록하며 두 자리였었던 양사의 점유율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혔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 아이폰 13은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3분기 미국 전체 판매량의 17%를 차지했다며 삼성전자도 최근 폴더블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갤럭시 A32 5G 모델로 저가대의 5G 폰 판매량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KTNG가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확대 등 조단위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TNG는 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410만 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3,427억 원이고요. 오늘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장내 매수로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도 공개를 했는데 KTNG는 2023년까지 내외부 성장 투자비를 제외하고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약 2조 7,500억 원 내외의 주주 환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익 성장 규모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성향 50% 이상을 달성하는 배당 정책 기조의 지속으로 3년 동안 약 1조 7,500억 원 내외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풍력주는 최악의 하루, 원전주는 최고의 하루인 어제였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풍력 발전용 부품 제조업체인 CS베어링은 11.27% 급락한 18,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CS윈드, 삼강 M&T 등 다른 풍력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원전주는 신고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한전기술은 23.9%가 오른 87,600원에 한신기계도 4%가 오른 4,415원으로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원전주에는 호재로 그리고 풍력주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지난 3일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150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35년간 세운 원전 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어주인 음식류 업종이 올해 가장 수익률이 낮은 업종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작년 코로나 발생 때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실적에 역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판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못 오른 방어주인 음식료 업종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음식료 업종이 전년도 역기저 부담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시장에서 소외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기점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고 판매 가격 인상에 성공한 음식료 업체들은 이익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내부 구조 조정 및 가격 정상화, 신사업 진출 모색 등을 통해 펀더멘털과 체질을 개선했고 내년 성과들이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라며 오리온과 농심, CJ제일제당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셨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장 그 중점적인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를 좀 보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NFT 최근에 뭐 가상 결제, 가상 코인에 대한 그런 그 활발한 그런 투자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게임이라든가 엔터주 그다음에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코인과 그다음 NFT 시장에 대한 그런 연관성들을 좀 빠르게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관련된 그런 그 주식들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요. 뭐 어제자는 이제 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으나 이런 흐름들은 대세적인 흐름으로 좀 갈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NFT 관련된 그런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NFT 관련주로 이제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이제 아프리카 TV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와 이제 신용카드 PG 서비스 등을 이제 통합 결제 서비스를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발행 및 유통을 시작한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좀 비롯을 해서 모바일 쿠폰, 선불 결제, 편의점 결제 등 다양한 그런 그 오토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절자 결제의 그런 그 선두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주가가 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갤럭시아 메타버스라고 하는 자회사에 대한 그런 11월 1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 플랫폼을 런칭을 함으로써 메타 갤럭시아가 정식으로 이제 향후에 그런 NFT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그 사업을 첫 발을 좀 내디뎠다가 가장 큰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그 새로운 그 투자 수단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동사의 그런 본격적인 그 NFT 비즈니스 진출에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NFT에 대한 플랫폼의 핵심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그 IP가 얼마나 좀 많이 갖고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FT에 대한 그런 콘텐츠에 대한 IP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메타 갤럭시아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그 캐릭터라든가 디지털 아트, 그래피트, 그다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김연경 NFT가 완판이 됐던 것처럼 스포츠 배우 등 그런 풍부한 IP가 얼마나 좀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향후에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들이 고공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TV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아무래도 그런 그 BJ를 통한 그 플랫폼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광고에 대한 그런 수익성 확보로 주가가 향후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좀 올라왔던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광고 매출이 이제 신규 광고가 이제 플랫폼 하면서 단가가 광고 단가가 좀 빠르게 좀 상승했다는 점. 그래서 광고주에 대한 진입, 광고주에 대한 풀이 좀 빠르게 좀 확대됐다는 점들이 주가의 그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했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부각을 받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프리카 TV도 NFT 마켓에 대한 론칭을 11월 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함으로써 새로운 진입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활발하게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그런 그 마켓 MS가 국내에 독보적이다 보니까 향후에 NFT 마켓에 대한 그런 그 점유율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곧 있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도 이제 본격화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광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들이 새롭게 좀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FT 관련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프리카 TV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었습니다.